구글 시트를 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입격자문이죠. 이걸 이제 그리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드. 그런데 그리드는 이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행은 1행, 2행, 3행. 이것을 이제 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칼럼은 열은 칼럼이죠. A, B, C, D 이렇게 해서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를 구성하는 이 사각형 하나하나, 이걸 이제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포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셀이고, 그러니까 이 셀들은 그러니까 가로, 세로, 열과 행, 그러니까 칼럼과 로에 따라서 각자의 주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E 칼럼과 5번 열이 만나죠. 따라서 이것은 E5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상당히 이제 시트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위한 거잖아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인데, 셀을 참조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C3번, 그죠? C3번의 값이 20이다. 그리고 얘는 C3번하고 같다. 그러면은 C3이라고 나타나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 2, 이와 같이 숫자가 연속될 경우 밑에 조그마한 사각형 있죠? 여기다 컷을 가져다 대면은 이 마우스 컷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드래그라고 얘기하는데, 드래그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채워지게 되죠. 1번, 3번, 5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지능적으로 1, 3, 5일 경우 7, 8, 9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3, 5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와 같이 1, 3, 5, 7, 9 각 차이가 2죠. 2의 차이만큼 이렇게 반복되게 값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트는 이제 함수, 우리가 배우는 함수죠. 함수, 그동안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뤘으니까, 지금 프로그래밍, 아마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DART 프로그래밍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때 DART 프로그래밍에서 배웠던 그런 함수 개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들인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블럭을 지정합니다. 블럭을 이렇게 B1부터 B11번까지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주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의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함수 이름 가로 열고 파라미터 가로 닫고, 그죠? 그러면은 그 결과값이 100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죠. 1부터 19까지 다하면은 100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펑션이라고 보통 이걸 얘기합니다. 펑션이고, 이 펑션은 우리가 공부했던 DART,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등 1년차 수업이니까 DART 랭귀지를 공부하고 계실 텐데, 이미 펑션 파트까지 들어갔을지 아니면은 아직 안 들어갔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죠? 많이 했으니까 별도의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펑션은 기본적으로 가로 열고, 그리고 파라미터가 주어지고, 파라미터,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뭐 다른 말로 뭐 아규먼트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용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고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것이 이제 펑션이죠. 그래서 굉장히 펑션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펑션들 각각의 기능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펑션들의 기능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뭐 어떤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리캘큘러스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이 시트를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프리캘큘러스는 여러분들이 중등 2년차에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수업은 중등 1년차 수업이니까 이번 수업은
기본적인 것들만, CT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중등 2년차,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이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CT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안점을 둘 것은 오토메이션입니다. 자동화죠. 자동화는 결국 이제 코딩으로 연결되죠. 코딩으로 연결되고 CT 자체도 코딩 언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코딩을 통해서 반복되는 작업들을 다 자동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딩 부분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중등 3년차에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등 3년차 그리고 이건 중등 2년차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은 중등 1년차 수업이죠. 그래서 중등 1년차에서 는 아주 단순한 단순하다고 해서 영 단순한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스프레드시트 강좌에서 다루는 정도 수준의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